한번 멋지는 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춤을 춤을 춰야 된다고요? 아 그런 말은 뭐 없었잖아. 아이고 예의 좀 똑바로 들어. 멋지는 천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춤도 잘 추고 젊고 아리따운 처녀가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요? 젊고 아리따운 처녀가 나와서 가르친다고? 아 이거 그럼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만. 천씨 자세를 보니 뭐 딴 데 타는 말 말고 열심히 배워야 돼. 미샵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천씨 아저씨와 문산대 마지막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된 유통춤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황소 울음소리 흉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때요? 같아요? 자, 황소 울음 속에 황소 걸음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율동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율동을 하는 것보다 노래방도 꽃다지를 같이 만들어 간다 라는 속에서 같이 일어나서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계단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동기들과 몸도 부딪히면서. 자, 이제 자, 처음에 자, 여러분들 이쪽 좌쪽과 우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황소 걸음을 걷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걷는데 자, 황소 걸음이라고 해서 하나, 둘, 이것만 걸으면 재미없겠죠? 자, 손도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 자, 손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좋습니다. 자, 저쪽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이쪽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쉽게 배울 수가 있겠죠. 예, 다리만 들어줄 수 없겠죠? 자, 두 손을 다리 밑으로 해서 손뼉을 칩니다. 자,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 예, 이 동작을 두 번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리! 둘! 왼쪽! 하나! 둘! 하나! 둘! 갑니다! 왼쪽으로! 시, 왼발! 하나! 둘! 갑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가요제
자, 노래 편곡 꽃다. 친구 같죠? 아니, 아무튼, 이렇게 율동을 딱 해보니까, 아까 그 네 분 입장 요청은 호랑이 빵, 호랑이. 그래요. 노래를 나와도 보람상 하루가 될 것 같은 이해감이 그냥 들어. 아니, 근데 무슨, 근데 그 꽃다지에 오면 그 춤도 배우고 또 그 새로 나온 노래도 배운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새로 나온 노래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그 순서요. 네? 어젯밤에 같이 순서 짜놓고 고생을 또 까먹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함께. 자, 여러분! 여러분! 새 노래 단결 전조 대화를 꽃다지 분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잔대접이를 좀 다시 하고, 네? 그 새 노래를 배워야 되겠어. 아유,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는 이유, 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좀 좁혀서 앉읍시다. 예, 자, 여러분들, 요 가운데, 그, 저, 중심으로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약간 더 가운데 쪽으로. 희망의 노래 꽃다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꽃다지 오셔서 율동도 배우시고, 또 노래도 배우실 텐데요. 악보를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단결 전노대라는 악보 받으셨으면 모두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악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옆에 동지와 함께 모여. 걸어온 자랑자 두 대기
예, 소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장성해드리겠습니다. 현 위원장이 아니고 전 위원장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소개되었다가 8월 17일 날 동진회의 수행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때 천만 노동자들의 올바른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동지들의 힘찬 시행 현장에 오늘 오후 2시 명동 성당에서는 이 땅의 산업재해를 추모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는 고용안정 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대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00년에 달하는 우리 노동자들과 학생 동지들이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종로거리를 힘차게 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여기 와 계신다고. 그래요, 소개 좀 해봐. 그래요. 그 현재 13일째 전면 파업 투쟁 중인 유신설계공단 노동조합에서 200여 명의 동진 시작!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삭발 단시 결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정부의 해고자 복지 지침은 4월 7일부터 힘차게 전개되었던 전해투의 18일간의 단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수배 해제 조치만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아주 기만적인 행위였음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해투의 18일간 투쟁은 해고자 전원복지기라는 복지금 받아내지 못했지만 상반기 93년 우빈상 투쟁에 투쟁력을 불어넣는 촉진대 역할과 더불어 대공장에서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복지되는 커다란 성과를 쟁취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적인 정부의 해고자 복지 지침은 강제 규정이 없어 아직도 전국의 5,200여 해고 노동자들은 복지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해투는 해고자 복지 지침이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 규정을 갖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민주당사에서 110일이 넘게 천야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기 앞에 있는 대우정밀 변혁 특례 해고 노동자들은 삭발 다시 결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 마치고 인투교육 이신거 마포 난 인투교육 가봤자 마민교 인사 안녕하세요 허인가라고 얼마나 싸우는겨 그래 하는게 뭡니까 도대체 싸워도 싸워도 끝이 없는데 인투교육이다 견인회다 시즈만 모아줍니다 위원자 혼자 직권 조인하고 내빼구만 우정을 시켜주는겨 우리가 하도만 당했으니까 내가 이번 인투는 공동 인투를 준비해가지고 막 그런 단위어들이 하는 게 너무 쓰라는 거 아니겠소 네, 적어도 현종년 차원에서 공동 인투식이라도 구성해서 막 이런 신체 아쉬움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최초 공동인구가 조직되고 있는 아이가 공동인구 연대파업 우리가 충대매고 나가피해야 된다 아이가 빨 분위기 타고 나섰다가 한판 브루스로 끝나는 싸움 이제 그만하자 말이다 무슨 소리고 마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자 있자스가 피할 수 없기는 하지만 만만하게 덤빌 싸움도 아니다 아이가 우리 조합은 모두가 노동자의 처지로 눈까지 똑바로 뜨면 된다 아이가 그래 만 이 말이 맞다 금년에는 운동 인투 연대 파업에 마 한번 걸어보자 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 청년 공동 투쟁 총파업을
이것보다 삼자 개인 금지 조항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노조 집행부들을 즉각 수배하고 긴급 구속! 좋아요, 좋아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보았을 겁니다. 저에게도 무척이나 가슴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Thank you.
마이크가 짧아 보네. 그냥 대충 합니다. 밝은 세상, 희망찬 세상, 환한 세상, 시원한 세상,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 현장의 민요대 우리 박찬호님들의 시원하게 달립니다. 아, 그러님 오늘 이 마당에서 나랑 같이 한 분이 할 파트너가 너무 어둡게 그런 거 아니야? 어디로 갔는데 못 찾았네. 그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이름은 나 알짠디. 그 93년 미스 코리아 미스 진선미 세 여자의 얼굴을 합한 것보다도 더 넓은 여자니 보셨어요? 그 여자가 보면 안 돼요. 더 넓은 여자. 안 돼요. 안 되었어. 여러분은 아 말자 씨가 오늘 동안에 나가서 잠깐 배웠던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해야 쓰는데 나가 원래 음치 아니오. 그냥 여차 잘못했다고는 틀리게 불러버리니까 내가 한 대목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평록을 펴서 따라 불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신 차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발라드 풍이 오르니까 저 잘했어요. 자, 목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덕지 일칠 바지 아래 떡칠이 어둠이 둘이 강천이라 대전목 시작. 그냥 곧바로 따라 못 부르는 이유가 평범하고 있어서 그러죠? 네, 그냥 비행기 던지지 말라. 자, 그러면 천천히 할게 잘 따라서 갔어요. 시작. 일칠 저희 칠 바지 아래 떡칠이 어둠이 둘이 강천이라 대전목 시작. 일칠 저희 칠 바지 아래 떡칠이여 우리 둘이 강천이라 대전목. 잘한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대요? 여기 오신 양반들하고 상황도 몇 명 있겠지만이 네. 여기 오신 양반들하고 네. 지금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칠 저리 칠 바지 아래 똥칠이여 우리 둘이 강천이라 대전봉. 아이고 봉타요 아니에요. 그래 봉타요. 네. 이런 봉 저런 봉 개미 어리자 육봉 강심님 왕봉 왕봉 농수봉 남자 배우 일봉 여자 배우 동국봉 다리망도 무대봉 국제를 삼십주봉 지랄한다 뭐 더 늘어났잖아요. 아 요렇게 하면 쓰면 돼. 어떻게 우리 둘이 가
양천이라만 할 법. 좋아요, 좋아요. 그만해. 이런 법, 저런 법, 작병한다, 형사법, 골치 아프다, 기사법, 해모한다, 집신법, 빨갱이다, 홍보법, 이혼한다, 가정법, 잃어먹을 노동법, 허락한다, 병준법. 아니. 절수입니다. 시작! 잘난 사람 절수! 예! 처음을 하지
난... 다 할 것이오. 그런데 말자는 영원히 모를 것이네. 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봐. 어려요. 응원전부터 시작해요. 응원전 좋다. 자 여러분들은요 잘난 사람이니까 내가 아까 불러던 노곡을 한번 쭉 부르면 그냥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어영이 한번 걱정으로 보내보러 정신 차리고 자, 자 신나서요. 자, 잘 들어요. 제가 전체 볼 텐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국가보위 노동법 국가보위 노동법은 보시켜 하면서 같은데요. 눈치 보는 노동법 눈치 보는 노동법은 보시켜 눈치 보지라고 잘 못 잘라 따라하지 말아요 여기. 3절은 네. 민주노조 노동법은 아까 수업해도 좋다. 민주노조 노동법은 자주단결 노동법 자주단결 노동법은 불법이래 반대로 바꿔서 불법이래 다같이 오 저였어 저였어 알겠죠? 이해를 잘 해봅니다. 지가슈 지가 누군지 자 김한일 또 끌렸다가 이렸다가 당겼다가 이렸다가 당겼다가 하나 우리 국가의 노동 우리나라 노동법 국가의 노동법 하나 둘 셋 Oh,
않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는 이기주의자들한테 노조 간부가 무슨 흥이 나서 인푼이 노겠더니 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이기주의자라뇨? 이 사람이 포자포자니까 정말 보이네. 참네, 나도요 한때는 노조활동만 그냥 촤악하고 했다고요. 한때? 노조활동이 취미활동이에요? 한때라뇨? 하, 무슨 신명이 나야 하지요. 조금 할만하면 위원장님 구속되죠. 업무조사 내모네 하면서 그냥 탈락한 교묘해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응? 내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고 그저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 아닙니까? 하하이, 노조활동이 버티는 겁니까? 네? 상황이 어려우면 내 상황이 어려운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기주의자라더니 지금은 비과학적이다 이거죠? 좋아요. 그러면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신 분이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분석은 과학이고 과학이 분석이니까 타임 선수 교체. 좋아요. 얼마든지. 네? 지금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자본과 정권은 노조의 파업을 추정박살내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 파업을 하는 거. 알았슈. 그러니까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근로자 파견법 제정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라 하고 공갈 때리는 거죠. 아, 공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누가 누가 모르나는군요. 아, 공장에 정식사원으로 취직해서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게 어려우니까 재하청 용역업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리 만나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요. 아이고, 답답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네. 아, 정규 사원들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아이 땅은 30%나 덜 받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시니까? 예? 그냥 마이크만 있으면 예? 나도 돈 많이 받고 싶지. 하지만 말이야, 불법이라고 문 닫고 불황이라고 문 닫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져서 어쩌노? 아, 그러니까 공공직업 소개소를 잘 운영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직업 속에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직업 속에서 누구나 일자리를 줄 때까지 저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지요? 노조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집시다. 실업자가 노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허, 실업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전국의 민주노총들이 총당결해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면 실업자는 없어질 테니까요. 네, 좋습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 연결할 때까지 저는 옆에서 놀고 있겠습니다. 세상은요, 현진 교수. 어이. 네? 그렇게 개정을 하려면 밀어붙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 머리만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힘 그거 있지. 어디?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 87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국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입으로 당당히 일어섰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본과 정권은 우리들의 단결된 힘을 써서 일부도 복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단결된 힘만 했다면 그런 복귀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박수 믿지 말아요. 만구씨,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좀 아셔야죠. 그렇게 오래 소리만 들린다고 너무 보이게 됩니까? 아, 미국도 여당이 지금 자민당도 폭삭 망하는 이 객관적인 조건을 볼 때라도 반드시 개정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기운이 빠져 있어서 힘을 모을 수 없는 이 주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법 개정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좋아요. 우리 내이어요. 우리요. 정부에서 노동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니까 노동법 개정 추정은 물 건너 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니 좋아, 내 얘기를 해요. 자, 동지 여러분, 노동법 개정은 올해 분명히 됩니다. 지금 전노대에서도 당당하게 짱짱하게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올해 분명히 안에 된다는 동기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질러주세요.
드리고 지금 하반기에 우리 힘을 네. 마음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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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은 나가려요. 뭐예요? 아, 점수가 났는데 무슨 나가요? 아니 내기가 한 거 아니 돈 나온 거는 내기 어디셔? 아 돈? 그래요 돈 한번 걸자고. 자 동지 여러분 올해 노동법 개정 추정을 해서 쟁취를 하야해 했을 때만이 내년인들은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혹시나 개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무대는 강화될 것이고 인들은 더욱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동지 여러분 1,000원을 벌면 따따블 5,000원을 벌면 따따따블 자 못 먹어도 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돈을 힘차게 걸어주세요. 얼마씩 걸 겁니까? 그렇죠? 1,000원 또? 또 얼마? 500원? 좀 크게 써? 방송을 기다려주세요. 얼마씩 하실 겁니까? 뭔 소리요? 아니 내가 뭐 내년에도 그 정부에서 노동법 개정해줄 때까지 그냥 넉넉히 있자고 했쇼? 그러면? 노동투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이 말이었죠. 500원 벌 것이오. 많이 더 돈에 많이 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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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는가? 아이고 걱정 좀 말자요. 나가다가 그 노동투 벤츠를 사도 되고 그게 나오면은 내일 친구랑 꽃다지 또 그것도 나오면은 다음 주에 해외동에서 2박 5일 이상 하는데 그거 보러 온대.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빼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그냥 석방 내리려고 돈들이 없는가 봐. 네, 돈들 많이 아파서 돼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판돈도 모이고 노동법 개정 투쟁에 의지도 다졌으니까 네. 우리 아까 배워왔던 법탈령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법탈령이요? 네. 아저씨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어.
정결권 쟁취하여 민중노총 건설하자. 정결권 쟁취하여 민중노총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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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노총 건설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민중노총 건설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노동해방 앞당기자. 예, 반갑습니다. 공연 재밌었습니까? 신났습니까? 네.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은 민주대머리 동지와 함께 노동법이 언론에 분명히 개정된다는 것을, 아니 천만 노동자들의 힘으로 개정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전국노조 대표자 회의는 노동학법을 철폐하고 노동학법을 철폐시켜 노동해방을 앞당길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계획이 진정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노동학법이 철폐되지 않는 김영삼 계획은 사기 계획이라는 것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김영삼 정권의 계획은 엉터리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내세운 계획은 반쪽아리 계획입니다. 엉터리 계획입니다. 아니 김영삼 정권은 진정한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계획은 누구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참만 노동자들입니다. 이 땅의 민중들만이 진정한 계획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전국노조 대표자인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계획을 이루어서 이 땅의 참다운 평화와 평등 사회를 건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러기에요.
Thank you.
시작이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경쟁의 욕심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연대의 마음을 담아 정권과 잡은 악법의 굴레를 깨버리자. 노동악법을 부셔버리자. 정권과 자본가, 너희들이 우리를 목적에 오면할수록 악법의 굴레를 씌우면 씌울수록 나는,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일어설 것이다.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로 굳게 뭉칠 것이다. 이제 이 땅 천만 노동자